언제요? 아예 아, 두 테이블을 다 내주신 거예요? 네. 연세 계산 감사합니다. 두 분 올해도 좋은 일만. 아니 저렇게 되면 이런 뭐가 돼. 아 우리도 돈을 써야 되잖아. 아 배부님은 제가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죄송한데 저분들 얼마치 드셨어요? 저분님 3만 원. 저분님 3만 원. 아니 드시기로 이거요. 맥주를 드신 거 맥주를 무슨 맥주를 먹어. 미안해? 야, 뭔가 술을 먹 부를 것 같은 맛일 것 같아. 파전 나왔습니다. 파전 나왔다, 파전 와, 맛있겠다. 불고기 파전이라는 걸 처음 봐요. 집에 생먹어도 맛있겠어. 와. 어우, 저렇게 많이 들어야 돼. 파. 와. 어, 이게 뭐야. 피자 같아. 어. 맛있겠다. 고기가 들어가서.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먹고 싶다. 이거 한번 가야 되겠다, 여기. 하나하나 익숙한 맛인데 딱 들어오니까 달라. 또 다른 세상이야. 응. 이거 대박이다. 불고기 파전은. 아 근데 이런 음식 보면 진짜 확실히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차다가 몸창 뚫는 소리 나죠. 왜 들으라고 한 소리야? 아니, 그만큼 많이 드셔왔잖아요, 저보다. 저도 그만큼. 갑자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뭘 가질 수가 많다 이거죠. 익었더니 바로 해야 맛있지. 이걸 한번 냉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맛없죠. 나죠. 그런 게 진짜 편의점 음식이 어렵다. 아 그게 아쉽지. 식감 때문에.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기하고 그 밀가루 자체를 숙성을 시켜서 차게 드셔도 꼭 굳이 데우지 않아도 네, 쫀득한 그 맛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숙성시키면 찰져요? 어, 네네. 괜찮아. 한번 보여줘도 돼요? 이 숙성된 거, 밀가루 어떻게? 아, 밀가루 보여드려요? 네, 한 번만. 어, 예. 아우, 이런 행운이 있네. 어, 예. 이거를 지금 물을 몇 시간 숙성시키시죠? 24시간, 하루. 하루? 네네. 그렇게 되면 더 찰져요. 네. 이래가지고 전화하면 돼. 그러니까 밀가루가 몇 킬로예요? 어, 이걸 알려주시라고요? 밀가루 아, 그리고 24시간 아, 1대1 반죽이구나. 아, 지금 너무 배고파요. 죄송한데 불고기 파전 반 나눠드려도 돼요? 왜냐면 내가 소식하거든요, 요즘에. 다이어트 뭘 시작해서. 뭘 다 먹고 소식한데. 식장이? 드리고 싶은 취준생. 취준생! 아이고. 언니가 쏠게. 언니가 쏠게. 어. 언니가 취직 될 거니까 무조건 축하 미리 해줄게. 아, 언니 미리 축하. 아, 네. 맥주도 한 잔해. 아니 저희 언니 맥주 북산 걸로 시원한 거 언니 계룡산 걸로 주세요. 언니가 따라줘 한 잔. 언니 얘기한다면 언니 개그맨 시험 8번 보고 8번 다 떨어졌어. 내 친구도 다 돼. 아. 취직이 돼서 행복하고 돈도 보너스로 많이 받을 것이다. 다 뿌렸어요. 행운을 빌어.